피에티는 뭐예요? 베이컨, 레터스, 상추죠? 예. 그래서 이제 빵을 먼저 구워주고 양쪽으로. 그 다음에 베이컨을 좀 구워주시고. 직장에서는 베이컨을 대량으로 구우니까 좀 더 바삭하게 잘 구울 수 있고, 시험장도 이거 뭐 조금이니까 집에서도 가볍게 구울 수 있겠죠? 네. 그래서 이제 빵을 이렇게 구워놨고, 베이컨도 이런 기름을 빠지게 빵 뒷부분 있지? 안 쓰는 거? 거기에다 베이컨을 올려주면 이렇게 기름기를 흡수할 수 있겠네? 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빵을 달른 곳에 똑같이 발라줘야지. 그 다음에 상추를 좀 두드려 줘야 돼. 왜? 납작. 그래야 납작하게 잘 샌드위치가 좀 흩어지지 않겠지. 여러분 오늘 점심이야. 다시 상추 하나 두드려서 올려주고, 그 다음에 토마토. 토마토가 크면 두 개만 놓으면 되고, 안 되면 이렇게 좀 잘라서 놔야지. 이제 하나 더 올려면 되겠네. 제가 그랬지만 이제 직장에서 이런 마이너즈 뭐 다 갖춰지지 않으면 버터로 해도 돼. 예. 네. 자, 그리고 자를 때도 너무 이 원래 샌드위치 그냥 먹어도 되거든요. 다 잘라낼 필요가 없어.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모양새를 갖춰서 잘라줘야 되니까 자르는 거니까 가열을 너무 많이 자를 것 같고, 자를 필요도 없지. 이게 가볍게 한번 먼저 누르고. 왜? 두터야 되잖아? 가열을 가볍게 잘랐어. 굳이 안 잘라도 돼. 안 잘라도 먹어도 돼. 그럼.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자르고 제출해야 되니까. 네, 예. 자. 오늘은 저한테 검사를 맡아야 되니까. 톱질하듯이. 톱질을 안 하? 예. 예. 우와. 여러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쓰러져.